문서운이 조금 막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. 변화, 변동. 이럴 때 뭐 부동산이나 뭐 사업이나 이달에 좀 하면 좋겠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구점집 천궁사.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6월, 7월, 8월 월별 운세를 잠깐 알아볼게요. 근데 토끼띠들이 조금 급성질이 있죠. 신경도 조금 예민하고 6월달 23살 자기 개인 사업이나 뭐 이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돈에 대한 집착들이 너무나 강하세요. 조금 힘들어요. 마음먹은 대로 뭔가가 되지 않고 좀 이게 조금 안 좋은 달이고 남녀지간에 조금 헤어지고 뭐 애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조금 신중하게 차분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6월 달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고요. 7월 달, 6월 달에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7월 달에는 조금 조금씩 풀려져 가요. 민간하고 조금 탈이 생길 수도 있어요. 특히나 어른들 그런 것들도 조금 매사에 좀 행동을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말고 조심하시면 좋겠고 뭐 이사나 이동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. 그다음 8월달에는 뭐 청춘 한참 청춘에 뭐 사랑을 꽃피우기 좋은 애정운이 좋네요. 그다음에 35살 정묘생들 문서운이 조금 막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. 변화, 변동. 지금 35살 분들 이럴 때 뭐 부동산이나 뭐 사업이나 이달에 좀 하면 좋겠네요. 그다음에 7월달에는 좀 관제구설. 뭐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사고수잖아요. 차 사고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부부 이별수 이런 것 조금 들어와요. 굉장히 조금 금전적으로 아마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8월 달, 뭐 예를 들어서 뭐 움직일 거, 이혼할 거, 법적인 거, 아니면 소송 걸렸던 거, 이런 것들이 뭐 8월 달 되면은 풀려가는 쪽으로 해결이 된다고. 이혼을 준비 주셨다 하면은 더 이상 긴 싸움 안 하고. 그래 이혼해라.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다음에 47세. 뭐 47세 뭐 6월 달은 그냥 무난하게 풀려갈 수도 있는데 나보다 윗사람들하고 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. 47세 7월 달. 뭐 직장인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바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달. 47세 분들은 6월, 7월이 그래도 8월을 뭐 보다도 뭐 좀 괜찮아요. 8월도 뭐 지금 37세 토끼띠들이 괜찮네요. 뭐 승진, 발령, 움직이는 거. 그렇죠. 59살. 6월달 토끼띠 9세 또 걸렸죠. 6월달에 조금 사방이 막혔다고 봐야 돼요. 답답한 거. 6월달은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건강 조심, 몸이 아플 수가 있어. 그거 좀 조심하시고 7월달 이동수 있어요. 움직이는 거 항상 조금 그 대신에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고요. 8월달 들어서는 또 운기가 좀 좋게 흘려가고 뭐 새롭게 출발하고 변화도 갖고. 괜찮다 보니 8월 달에 조금 늦었죠.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를 뭐 6, 7, 8월 달 토끼띠들을 운세를 뽑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토끼띠들이 괜찮아요. 그중에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요. 뭐 대체적으로 괜찮게 풀려가고 있어요. 그죠? 지금까지 뭐 신축년 토끼띠 월별 운세 6월, 7월, 8월 운세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